14번 하자. 14번까지 쓰면 하고 15번부터 기회 줄게. 한번 해봐. 응? 14번 가자. 인터레스트는 관심이지 뭐 그지? 뭐? 얼터네이티브는 대체지 대체하는. 메디스는 의학이나 약 아니야? 그러니까 대체 의학이지 뭐. 이즈 그로잉 동사 두 줄. 자라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몽은 뭐뭐 사이제? 헬스케어 컨슈머들 사이에서 자라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체 의학이라는 건 워낙 우리가 요즘 많이 들어서 그지? 얼터네이티브 메디슨이 무슨 얘기인지 알지? 여러분 여기 잠깐 봐봐.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게 쉽게 얘기하면 머리 아픈데 약 먹는 타이레놀 이런 게 먹는 게 아니라 뭐야? 뭐라도 차를 마신다든가, 그지? 그 약을 안 먹고 이거 해결하는 방법이겠지, 그지? Health plans and healthcare organization. Maybe 동사 두 줄, 불러. Health plan 계획과 healthcare organization 조직들은 Maybe able 할수 있다. Improve 개선시키고 나아지게 할수 있다. Clinical outcomes 결과를 그지? 또 베네피트 이익이나 혜택을 financially 금전적으로 by providing parents 환자들에게 patients 제공하는 겁니다. Access to particulars 접근을 특정한 필요에 대한 접근을 제공함으로써 금전적인 혜택을 줄수 있다. 아무래도 돈이 싸게 들수 있잖아. 또 draw on interest provision step 끌어낸다. interested 관심 있는 전문적인 스텝들에 대해 그 전문적인 스텝에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 끌어낼 수 있고 또 study quality outcomes 연구를 한다. quality outcomes. 어떤 퀄리티에 대한 결과들이 will stand a better chance making such programs. 좀더 나은 기회를 줄수 있을 것이다. making such 그런 프로그램들이 successful 성공할 수 있도록. educating medical step. 의료적인 스텝을 교육시키고 디자인 크레더블 프로그램에서 신뢰할 만한 프로그램을 디자인하고 forging strategy focus identity in the community. force의 단어는 뭔가를 그치? 구성해 나가는 거지. 그치? 전략을 전략을 폴스의 단어 밑에 봐봐. 서서히 해나가다 계획을 세우다는 초점을 맞춘다. 아이덴티티는 정체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인더 커뮤니티 그 지역사에 있어서. 야, 말이 뒤쪽이 참 어수선하다 그지? 참 말이 깔끔하지 않네 뒤가 그지? 근데 여기 봐. 자, 다시 한번 읽더라도 답은 결정해야지. 자, 여기 머리 들고. 요거는 선생님 다시 한번 읽어줄게. 일단 답은 결정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도 답은 결정해야지. 그죠? 이런 경우가 많이 허구한다, 일어나, 독해인가. 자, 선생님 묻자. 그를 일단 쭉 스키밍 했지? 반전이 없어 있어. 얘기만 해. 반전이? 없어. 어떤 글의 내용이 바뀐 부분이 있는 건 아니었잖아. 그러면 이 글은 주제문이 일단 어느 쪽에 있다고 봐야 돼? 앞쪽에 있는 걸로 봐야지, 뭐, 그지? 그러면 앞쪽에서 주되게 말한 논점이 뭐였을까? 대체
전체 의학에 대한 관심이 헬스케어 컨슈머들 사이에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 그러면 그 뒤에서부터 이제 무슨 얘기 나온 거야? 대체 의학에 대한 관심이 왜 늘어나고 어떻게 되는 건가? 이 설명이 들어왔던 거 아닌가 이거? 말은 좀 어려웠지만, 그치? 잠깐 머리 들어봐. 자, 여기 좀 보자. 일단 이건 공감해. 그래, 어떤 반전이 없었다는 건 공감해. 그러면 앞쪽에 주제문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였던 거야? 대체 이야기였던 거 아니야? 이게 헬스케어 컨슈머들 사이에서 인기가 막 늘어나고 있다,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아니야? 이유가 쭉 뒤로 붙었던 거지, 그치? 뭐는 들어가야 되겠니? 그럼 주제 대체 이야기 들어가지 않은 답은 안 될 것 같다, 그치? 지호 오빠, 대체 이야기 뭐니? 2번은 대체 이야기가 커뮤니티의 공동체 삶, 커퍼레이션, 협력, 컨벤션, 일상적이고 관례적인 대체 의학사의 협력, 산업, 어떻게 타당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냐, 대체 의학에서. 다 나왔네, 대체 의학이, 그치? 그러면 이제 대체 의학이 어느 쪽하고 연결되는 건지 이제 보는 거지, 그치? 맞나? 1번 어때? 대체 의학이 뭐다라는 쪽에 관심은 아니지, 그치? 이것이 헬스케어 컨슈머들 사이에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아니야. 대체 의학이 뭐지? 이런 설명은 아니었잖아. 뒤쪽에 왜 늘어나는지에 대한 이유가 쭉 설명이 됐던 거 아니야, 그치? 1번은 지워도 돼? 2번 어때? 대체 의학과 커뮤니티 라이프, 공동체의 어떤 삶이다. 어때? 그건 아니지, 그치? 공공체의 삶의 이야기 논점은 앞에 없잖아, 그치? 단지 대체 이야기 사람들 사이, 헬스케어와 컨슈머들 사이에서 인기가 늘어나고 있다. 3번 어때? 컨벤션, 일상적이고 관례적인 것과 대체 의학사의 협력이다. 컨벤셔널 메디슨은 얘기는 없었지, 여러분, 그치? 대체 의학만 얘기 있었지. 뭐. 컨벤셔널의 단어가 일상적이고 관례적인 얘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일반 의학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 얘기는 언급 없어, 그죠? 오케이, 오케이. 몇 번 답이야? 4번은? 대체 이에게 대한 타당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개발할 수 있을까, 그치? 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자, 끝까지. 자, 가보자. Health plans, 보건계획과 건강관리기관들이 할 수 있습니다.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클리니컬 아웃컴스는 의료나 병원에서의 결과들을 개선시킬 수 있고 베네피트, 혜택을 개선시킬 수 있다. 금전적으로, 그치? 모함으로써 환자들에게 제공해 접근을, particular needs, 특별한 필요에 대한 접근을 제공함으로써 개선시킬 수 있다. 또 요 들어오는 앞에 뭐랑 같이 걸린 거야? 이건 병치법 있잖아 얘들아. 뒤에 엔드 동그라미 쳐봐. 그 엔드가 연결한 게 뭐예요? 동사 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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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연결한 거잖아. 그럼 앞에 뭐야? improve, 또 draw, 그리고 study, 그치? 이렇게 연결된 거잖아, 세 개가. 그 정도 구조는 볼 줄 알아야 되지 않나? 여러분 여기 잠깐 봐봐. 여기 잠깐 하나 묻자. 문장에서 A, B, C, D를 end로 연결하면 어떻게 연결해? A, B, C, and D 이렇게 들어가지 않아? 같은 형태로 쭉 연결이 되잖아. 그러니까 동사, 동사, 동사 이렇게 연결이 돼 있지, 그치? 그러니까 전부 다 draw도 얼로 걸리는 거야? Be able to draw 이렇게 걸리는 거지, 그치? 또 뭐 할 수 있다야? 관심 있는 전문적인 스텝을 끌어당길 수 있다, 끌어갈 수 있다. 또 뭐 할 수 있다? 연구를 할 수 있다.
그렇지? 퀄리티 아웃컴스가 좀더 나은 기회를 가질 것이다라는 거, 그렇지? 뭐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성공하도록 만드는 좀더 나은 가능성들, 퀄리티한 아웃컴스가, 그렇지? 아니 여기 봐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머리 들어봐. 대체 의학이 이렇게 있으면 이 대체 의학으로 인한 퀄리티 있는 아웃컴스가 나와야 되잖아. 뭐 그래서 대체 의학을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 퀄리티가 떨어지는 아웃컴이 나왔어. 그러면 관심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있음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야? 좀더 대체 의학 쪽에 관심을 끌어당길 수 있는 거겠지, 그치? 그런 얘기 한 거야. 또 가자. Educating medical staff, 의료적인 관리 직원들을 교육시키는 거야. 또 믿을 만한 프로그램들을 디자이닝 하는 거야. 또는 Spurring Straight 전략을 갖다가 세우는 거야. 이런 것들은 I focus identity community, 그 집단 사회에서의 정체성을 강조한다. 초점을 맞춥니다. 마지막이 어려운데, focus identity in the community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정체성을 분명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지. 존재를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겠지. 뭐 그지? 됐나? 그 답은 어느 쪽으로 갈수 있는 거야? 4번. 뒤쪽 얘기가 대체 의학의 어떤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그지? 이해됐어? 말이 조금 까다롭긴 하지. 그지? 당구장 표시 하나 해주자. 그 내용도 좋고. 요즘은 당구장 표시해서 여러분이 또 한번 열심히 보고, 자, 이제 수마군지 15번부터 기출문제로 들어가는 건데, 여기 좀 보자. 일단 기출문제는 지금 앞에서 풀었던 문제보다 좀 많이 가벼울 거야. 앞에 문제들이 조금 무거운 내용도 있고 막 그랬어. 자, 근데 여기 틀어봐. 자, 수민이 시간을 주면서 갈 건데, 만약에 단어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오른쪽 단어까지 봐도 돼. 해설은 보지 말고, 근데 웬만하면 단어는 안 봐도 좋은데, 그치? 근데 정 이제 어렵다 그러면 단어 보면서, 자, 시민 시간 딱줄 테니까 풀어내 봐. 자, 15번 문제 답 찾아봐. 자, 시작해 봐. 흐름을 잘 가늠해? 해석이 안될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야. 7급 문제라서 이건 조금 난이도가 있겠구나.
찾았어. 이제 그만 여기 좀 보자. 네, 지금 15번 문제는 7급 문제로 나온 거니까 조금 그치? 그리 어수선할 수도 있고 그러겠지 뭐 그치? 9급 문제보다는 선명치는 않아 원래 그치? 그래요. 그 난이도에 맞춰서 낸 거겠지 그치? 그래도 답은 찾아야지 우리가 그치?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때? 모르는 단어 있을 수도 있지 뭐 그치? 가자. 노메르 하우는 일단 어떻게 해석해? 양보로 아까 해석하라 했잖아. 일지라도 네가 많은 것에 인베스트 동사가 뭐지? 투자하다. 어디에? In creating 만들어내는데 프리미엄 익스피리언스 경험을 프리미엄 경험을 만들어내는데 아무리 많은 걸 투자할지라도 프리미엄 익스페리언스라는 표현 자체도 참 어렵다. 이대로 해석하면 프리미엄이 있는 경험 이렇게 해석해야 되잖아. 너무 그런 표현에 집착하지 말고 이럴 땐 영어로 그냥 써야지 뭐 그치? 가자. At the end of 한 날이 끝날 때 또는 특히 밤새 through the night 그제 밤새 만약에 네가 don't sleep comfortable 편안한 잠을 못 자면 perception 서비스에 대한 perception 인식이나 자각이지 그제 이것이 Come down, 내려간 거다, 내려갑니다. 너치, 너치의 단어는 모르지 뭐. 너치 단어는 모를 수 있어. 근데 come down 한다는 건 내려간다는 거예요. 라고 그가 말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 좀 봐봐. 얘들아, 여기 좀 봐봐. 지금 글이 이렇게 시작이 됐지? 이 들어봐. 짱 얘기했잖아. 라고 그가 말했대잖아. 근데 이거는 그러면 그라는 사람이 인용구로 말한 거잖아. 그러면 이게 주제문일 수는 없지, 그치? 이거는 지금 한 사람의 이야기일 뿐이잖아. 여기 잠깐 보자. 닥터 브라운이 말을 했어,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게 여기서 주제문을 빼낼 필요는 없잖아. 그 뒤쪽에 이거에 대한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나오겠지, 요약이. 그치? 가봐. 뭐라고 돼 있어? Among the findings, 대동그라미, 발견들 중에 surprise him, 그를 놀라게 했던, 거기까지가 대절이지, was가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끊고, was였습니다. How much 동그라미? 얼마나 시트 폼 어펙트 커포트 자리의 폼이 편안함에 영향을 주느냐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자리하고 연관이 있나 봐. 시트랑 그지? 덴스티는 밀도지. 시크니스는 두꺼움이고 컨튜어는 윤곽이야. 대동그라미 쳐서 어떤 메이선스의 자리를 컴포터블 편안하게 만드는 그치? 여기까지가 대절이지? 이런 것들이 will make bed 침대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미스터 스퍼럭은 말을 했습니다. 대띠어 연구가 대띠어를 보여준다. 이거는 이제 설명이 들어가는 거지, 그치? 아니, 여기다 여기 봐봐. 지금 머리 들어. 짱 어떠한 사람의 이야기를 했고, 쭉 얘기했고, 그 다음에 뭐야, 미스터 스파브럭이 말을 했다고 또 말을 붙이고 있잖아, 그치? 그럼 이건 또 이거에 대한 설명 아니었어? 그러면 주제문은 어떤 거였던 거야?
여기 중간에 끼어 있는 요 표현들이 주제문이 돼야 되지 않을까? 다시 읽어봐. 어디부터 읽을까? 주제문을. 발견들 중에 그를 놀라게 했던 발견들 중에 자리에 폼이 편안함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느냐 이거였다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밀도나 then sickness나 control 자리를 편안하게 만드는 요것이 베드 침대를 불편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된 거지, 그렇지? 됐어? 몇 번? 1번 어때? 퀄리티, 시트의 퀄리티의 중요성이 승객에 있어서의 편안함을 만든다. 그렇지? 2번은 어때? 역할, 윤곽이나 표면, 퀄리티 배드 시트의 3번, 위, 방법, 에어라인 회사들이 개선시키는 그들의 서비스를 침대와 자리를 가지고 4번 종류 자리의 종류 에어라인 컴퍼니들이 돈을 전략하게 해서 그지 디자인한 자리의 종류 몇 번? 1번 그죠? 자 머리 들어 봐봐 저기 들어 스미 이제 객관적으로 얘기해 줄게 15번 문제가 여름 시험에 똑같이 나왔다고 하자 실제 문제에서 그지? 그러면 문제의 길이가 참 기는 형태 될 거야 그리고 이야기 자체가 좀 이렇게 어수선하게 전개가 될 거야 그리 그지? 명확하게 떠오르는 느낌은 잘 안 들 거야 그러면 이 글에서 주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찾는 방법은 글의 구성을 빨리 짜임새를 보는 거야 들어봐 들어봐 이 앞에 이야기는 그가 말한 거잖아 그리고 일정 얘기했고 그 다음에 미스터 스폴록이라는 사람이 또 들어온 거잖아 그치? 그러면 중간에 낀 말을 가지고 양쪽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지 지금 그치? 이게 글의 구성을 보란 말이야 그럼 이 주제문에서 포인트 놓은 게 뭐였어? 결국은 시티의 퀄리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맞나? 그 답이 몇 번으로 빠질 수 있는 거야? 1번 이렇게 빠지는 거지 그치? 됐어? 저기 이제 16번 기회를 줄 건데 16번 문제는 여러분 국어 문제니까 참 쉽게 풀 수 있을 거야 이런 문제 풀다 보면은 자 근데 얘들아 여기 잠깐 머리 들고 스마트 저기 이거는 안 돼 뭐는 안 되냐면 선생님 나 그냥 예를 들어서 단어도 다 정리하고 그리고 선생님 글자 글자 이렇게 해석해서 이해해서 풀래요 안 돼 왜 안 돼 시간이 없어 여러분 시험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시험장에 가면 이런 현상 나타나지 지금은 문제를 주니까 문제가 없는데 옛날엔 문제를 안 줬어 시험 보고 나서 문제 공개를 안 했거든 그럼 여러분들 시험장에 갔다 와서 문제 풀고 왔잖아 그럼 무슨 얘기하는 줄 알아? 학원에서 문제 이제 복원하잖아 문제를 복원하거든 시험 끝나고 나서 바로 여러분 이제 문제 학원에서 직원이 막 들어가고 그랬어 예전에 시험장에 들어가서 문제 100개 오고 막 그랬거든 근데 딱 복원해서 주잖아 그럼 여러분 공통적으로 무슨 얘기하는 줄 알아? 그럼 이런 지문이 시험에 나왔어요? 그럼 이거 이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이래야 금방 풀고 왔는데도 그건 뭐야? 정신이 없는 거야 뭘 읽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문제를 풀어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해를 이제 중요한 얘기는 이해를 해야겠지 나중에 근데 처음에 문제를 풀 때는 그렇게 풀지 말라는 거지 방법대로 풀어달라는 얘기지 그치? 그래야 이 연습이 돼야 돼 그러면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정확하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는 거겠지 그치?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지문을 좀 더 자세히 하고 싶다 그럼 그 다음에 읽어 여러분들이 그치? 그 다음에 읽어가면서 말은 그 다음에 만들어 보란 말이야 응? 꼭 기준대로 풀어줘야 돼 응? 자 시작해봐 16번 문제 16번 문제는 쉽게 풀 거예요
2번 답에 피겐이 아니라 뭐니? 프로. 아, 프로스 앤 콘스는 찬반이지, 찬반. 그 피겐을 프로스로 고쳐. 그 밑에 해설 쓰면 해놨지? 프로스 앤 콘스는 찬반이야, 찬반은? 응. 자, 답 찾아봐. 됐어? 이제 그만 여기 봐. 아, 이 정도는 그만 해결해 이제. 자, 스미 묻자. 아, 일단 글의 구성상 어떤 글이야? 전형적인 두 가지 타입 글 아니니 이거? 그치? 읽어봐 앞에. 어, 텀은 용어인데 홈스쿨링 또는 홈튜션이라는 용어. 컴마 컴마니까 가로로 묶어버리고. 어, 영국에선 불리워져. 홈튜션으로 민스 동사 두 줄을 의미한다. As can children 아이들을 집에서 장소에서 어, 교육시키는 거야. 어디? 메인스트림 세팅을 제외한 퍼블릭 또는 프라이빗 스쿨과 같은 그지? 근데 there are many reasons 많은 이유들이 있다. 왜 부모들이 홈스쿨링을 그들의 아이들에게 선택하는지 이유가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여기까지 끝난 거 아니야? 그 다음부터 무슨 얘기야? 이유들이 쭉 나온 거지, 뭘 그지? 몇 번? 1번 어때? 이거는 안 되지, 그치? 홈스쿨링 없잖아. 2번 어때? 안 되지? 홈스쿨링 찬반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지금, 그치? 이미 찬성적으로 돌아선 상태가 이유 얘기한 거 아니야? 3번의 사이드 이펙트는 부작용이지, 뭐, 그치? 4번 어때? 야가, 그치? 홈스쿨링에 대한 이유들, 그치? 됐나? 그 밑에 답 고쳐. 4번 답이지? 2번 답으로 돼 있지, 그치? 4번으로 고쳐. 고 2번을 4번으로 고쳐주고. 자, 됐어? 어, 여러분 여기 머리 들고. 에이, 이거는 아주 전형적인 이 타입이잖아, 그치? 생각해봐라. 홈스쿨링 얘기했고 홈스쿨링을 부모들이 선택하는 이유들 이거는 하나 둘 셋 이렇게 들어온 거 아니야, 그지? 뭐 볼 건 뭐 있어, 그지? 4번 답이 돼 있지. 자, 17번 문제 또 풀어봐. 교재가 거기 정답에 오타가 났어. 4번으로 고쳐. 흐름 잘 가늠해. 찾았어? 자, 스미 물어볼게. 자, 머리 틀어봐. 아, 여기 봐. 어, 두 가지씩 타입이야, 반전된 글이야.
얘기해. 글을 읽었으면 우선 글의 구성을 먼저 보고 얘기를 해야지, 그치? 자, 어느 구성이에요? 두 가지씩이지? 어디까지가 주제문이야? 읽어봐. 거의 반. 뉴햄프셔 미들스쿨러들 중에 반. 후 동그라미 쳐. 후절 어디까지 끊어놓고. 투 사우덴스 곳까지 끊어놓고. 헤드 드롭이 두 번째 동사잖아. 어떤 스쿨러들이야? 담배 피는 거야. 2000년에 뭐? 헤드들 떨어졌다. 습관을 떨어뜨렸다. 1년에 1년 후, 그치? After 뭐 후? 동그라미 쳐야지. 접속사 뭐 후에? 시가렛 메이커들이 가격을 올렸어. 얼마? 값당 3달러를, 그치? 이상으로 됐나? 여기에 이제 포인트인 거지 뭐, 그치? 맞지? 가격이 올라가면서 담배를 끊게 됐다는 얘기지, 그치? 이게 이 글의 주된 논점을 잡고, 근데 그 뒤에 그 설명이 쫙 붙은 거지, 그치? 구체적으로 얼마가 됐어, 막 이렇게 나온 거지, 그치? 맞나? 오케이, 몇 번 답? 1번은 뭐 정부가 10대 범죄 책임이다. 이건 뭐 생뚱맞은 얘기야. 2번은 엄격한 법들이 디크리스면 흡연을 줄였다. 에이, 아니야. 지금 가격하고 얘기한 거지. 3번 어때? 10대들은 특별한 카운슬링 센터. 이 높은 담배 가격에 텐틴 스모킹을 디스칼리지했다. 됐나? 몇 번? 4번. 여러분들 문제야 이런 게. 근데 이런 문제를 틀리고 나오니까 이제 안 되는. 근데 틀린 이유가 뭐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신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보고 난 뒤에 얘들아 절대 이 시험을 포기를 못해. 왜 포기 못하는 줄 알아? 한번 발 디디면 끝장날 때까지 하게 돼. 왜? 일단 시험 보잖아. 떨어졌어. 그러면 내가 할까 말까 공부를 다시 생각해보잖아. 그럼 뭘 기준으로 해? 내가 이번 시험에서 과연 다음 시험에 가능성이 있는 건가, 그치? 그래서 이제 이번 시험 본 걸 쫙 펴놓고 채점을 해봐. 그리고 틀린 걸 봐. 근데 틀린 거 볼 때마다 막 스스로 자괴감이 들고 경악을 금치 못해. 이유가 뭐야? 세상에, 그치? 야, 내가 이런 걸 틀리냐,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도저히 틀릴 수 없는 맞출 문제만 다 맞췄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몇 점이 나와? 합격점이 훨씬 넘어서 나와. 그러면 결국 뭐만 줄이면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해? 실수만 줄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다시 공부를 하는 거야. 이게 아예 점수가 황당하게 나와서 아예 안 되겠다 그럼 깨끗이 탁탁 포기해버리잖아, 그치?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이 시험에서는 실수라는 부분을 잘못 받아들이면 안 돼. 그 실수는 실수가 아니야. 이 시험의 특징을 얘기했던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기준을 가지고 빠른 속도로 정해 빨리빨리 체크하는 게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봐봐. 지금 이 17번 문제 같은 거 여러분 저기 16번 문제 틀릴 것 같아 안 틀릴 것 같아? 지금 같아서는 저는 안 틀릴 것 같잖아. 이런 문제 틀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번 교육행정지금 더 했어. 이 지문 이런 내용도 아니, 이거에 반 정도 더 쉬웠어. 그게 이번 교육행정지금 문제야. 근데 그 시험에서도 어떠니 지문을 틀리고 나온 거야. 그럼 집에 와서 보니까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지, 그치? 야, 영어 지문 두 개만 더 맞춰서도 붙었네, 그치? 10점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풀 때 정확하게 푸는 습관을 자꾸만 연습을 해줘야 돼. 이렇게 방법적으로. 자, 또 시작해봐. 자, 18번 문제. 자, 시작해.
찾았어? 됐어? 근데 여기 잠깐 봐봐. 이 문제 여러분 오답률이 어땠을 것 같아? 꽤 높았어. 이 문제 꽤 높았어. 이유가 뭘 것 같아? 글의 구성을 정확하게 못 보면 틀려. 이거는 글의 구성을 정확하게 봐야만이 이거는 오답이 안 나오는 문제였던 거야. 몇 번으로 오답률이 높았을까? 어? 3번 쪽으로 오답률이 참 높았던 문제야. 그치? 근데 여기 이제 머리 들어봐. 어차피 내용은 어렵지 않아. 그래서 읽어주면 그냥 금방 이해되는 건데 왜 3번 쪽으로 오답률이 높았었냐면 이 글의 구성을 안 보고 푸니까. 그러니까 그냥 대충 의미 잡아서 이해하려고 보니까 그치? 판단이 글로 흘러갈 수 있었다는 거야. 읽어봐봐. 개. 오랫동안 스페셜 스탠딩 인 더 메디컬. 이건 뭐야? 무슨 교정을 이렇게 받는데도 그지? 좀 이해해. 참. 제기가 뭐야? 이게 한 0차로 치면 뭐지? 제기를 영타로 한자로 치면 뭐야? 시스템, 메디컬 시스템, 시스템, 응? 의료계, 응? 에이, 그지. 근데 영어 책은 이게 한 3판이 나오고 막 개정이 돼야, 응? 이게 좀 잡을 수가 있어, 응? 영어는 원래 좀 그래. 이게 스미 본다고 봐도 이게 평소에는 안 보여. 응? 그래서 이게 좀 그렇다. 응? 좀 이해해줘 여러분들이. 자, 다음엔 싸게 바꾸겠지, 그지? 자, 가자. 메디컬 시스템에서 특별한 스탠딩을 가졌다 개들이, 그지? 트레인 투 시트 포 더 블라인드. 훈련받은 거야. 눈을 못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는 거, 그치? 또 듣는 거야. 못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치? 또 움직이는 거야. 임모빌라이즈니까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까지 끊어야지, 그치? 그 세 개가 trained, hear, move 이렇게 연결이 돼. See, hear, move 이렇게 연결이 된 거지, 그치? 거기서 끊어줘야지. 개들은 되었습니다. indispensable, 필수적인 동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그치? disabilities, 신체적으로 부자연스러운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개들은 입니다. 훨씬 더 이상입니다. 그치? 뭐에? 네 다리가 있는 헬스케어 워커들의 그 이상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코워커스 이상이라 그랬잖아. 3번 답이 왜 안 되는지 알겠어? 그러니까 단지 케어 워커스, 헬스케어 워커스로가 아니라 그 이상, 이상이라 그랬잖아. 그 이상의 이야기는 이제 그 밑에 설명을 했지, 그제? 맞나? 몇 번 답? 2번. 힐링 파워, 그제? 그러니까 헬스케어 정도가 아니라 힐링 파워가 있다는 거야. 힐링 파워, 그지? 여기 좀 봐봐. 이거 만약에 이 글을 그냥 밋밋하게 보고 읽잖아. 그러면 3번 쪽 답으로도 많이 흘러갈 수 있어. 근데 정확하게 구성을 보면 여기 포인트 찝고 넘어갔잖아, 그지? 여기서 헬스케어 이상이다 이 잡아버렸잖아. 그리고 힐링 파워 쪽으로 이야기를 몰아주고 있잖아, 그지? 그러면 2번 답으로 갈 수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흐름을 잡지 못하면 이런 게 오답이 나오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막 분해하는 거야.
야 이걸 어떻게 틀리냐 그치 이러고 이제 막 했다 실수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실수가 아니라 독해를 제대로 판단을 안 한 거지 구성을 그치 그렇게 봐야 되잖아 그 답은 2번 이렇게 답이 됐어야 돼 자 어깨 좀 한번 쭉 펴자 자 그럼 이제 19번 또 들어가자 자 오늘은 저기 뭐야 요 문제 풀고 뒤에 문제 몇 문제 풀면 시간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아 자 어깨 좀 쭉 펴 수업은 쫙 끝내고 끝내자 쉬지 말고 쭉 연결하자 어깨 펴봐 근데 어제 선생님 저녁에 집에 가다가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근데 사람이 살면서 가끔 감동적인 이야기 들으면 참 좋지 그런 건 진짜 사람에게 이렇게 삶의 어떤 활력소가 되긴 하더라 자 어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 들었어요 여기 잠깐 들어봐봐 뭐냐면 한 남자가 한 중년의 남자가 한 라디오 방송에 사연을 올린 거야 고마움을 표시해 주는 근데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이제 그 고마움을 표시하는 그런 사연이었냐면 이런 내용이더라 직장을 다녔대 남자가 이게 직장 생활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든 거야 아이는 하나였고 병이 들다 보니까 남자가 이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야 근데 그 자체가 이렇게 막 넉넉한 삶이 아니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몸져 이제 병에 이제 병들어 이제 눕게 됐잖아 그러니까 그나마 조금 모았던 돈을 이제 다 까먹은 거지 그치? 근데 이제 계속 병상에 있으니까 그 수발을 누가 들어줘야 되냐 그 집사람이 이제 들어줘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그 집사람이 이제 병 수발을 들면서 그 아기가 이제 있으니까 그 아기도 키우면서 근데 그 삶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겠지 그치? 근데 부인은 이제 남편에게 많은 용기를 주고 그치? 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떠니 그치? 이제 희망을 가지고 하자 근데 부인은 어디 이제 식당 같은 데 일하면서 애기 안고 이제 업고 가고 막 이렇게 모양새가 남편이 이제 병상에서 그게 다 보인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가 어떤 마음이 드는 거니 그러니까 너무나 슬퍼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제 방법을 찾는 거야 뭐냐면 야 내가 어떻게 하면 부인하고 아기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그치? 그 마지막을 생각하게 됐대 그게 뭔지 아니? 자살을 하는 거다 근데 죽는데 부인하고 아기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죽자 그치?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교통사고를 생각을 한 거래 그래서 교통사고를 당하면 내가 보상금이 나오잖아 그 돈 가지면 집사람하고 아기가 그나마 그치? 내가 없어도 살 수 있지 않겠나 그치?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이 이제 들어서 병상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나왔대 죽으려고 죽으려고 이렇게 거리를 나와서 이제 참 많은 생각과 많은 그지 그 순간을 이제 했겠지 그지 그래서 이제 도로에 쫙 커다란데 커다란 도로에 이제 딱 섰대 서가지고 이제 뛰어들자 그러니까 차들이 막 쌩쌩 달리는 데 있잖아 거기 이제 뛰어들면 그지 최소한도 아내하고 이제 아기는 그래도 편하게 살지 않겠나 그지 그래서 이제 뛰어들라고 이제 다 준비하고 도로 이제 보도에서 발을 하나 딱 내딛었대 근데 순간 건너편에 주유소가 이렇게 하나 눈에 들어오더래 주유소가 근데 주유소에서 직원을 구합니다 라는 이렇게 그지 그게 이렇게 빨간 게 크게 이렇게 보이더래는 거야 응? 그래서 순간 발을 이렇게 뒤로 멈추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아무리 아픈 몸이라도 나를 혹시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 그지?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민폐지만 그나마 내가 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를 생각이 이렇게 퍼뜩 들었대 그래서 그래 좋다 저게 안 되면 죽자 뭐 방법이 없으니 그지? 그래서 한번 얘기는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건너서 가가지고 주유소 이제 그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알게 그지? 이제 여차여차해서 직원을 모집한 데서 왔습니다. 근데 병색이 완연하지, 그지? 거치도 제대로 못하고 비쩍비쩍한데, 근데 주유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부축해가지고 관리 사무실로 이렇게 들어갔대. 들어갔는데 그 마침 이제 주유소 사장이 이렇게 앉아 있대, 그지? 앉아 있으면서 너무 환하게 맞이해 주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하는 과정을 다 들어주고 어떠니? 해라. 응?
일을 많이는 돈을 못 주겠지만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을 하면 돈은 그만큼 주겠다. 그지?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그리고 한번 살아보자. 그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출근을 하기 시작을 했대. 몸을 아픈 몸을 이끌고. 그지? 그러니까 와이프하고 애가 너무나 고생스러우니까 자기가 병상 도저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더래. 그래서 이제 아픈 몸을 이끌고 이제 안 아픈 표정을 짓고 나와서 이제 출근을 한 거야. 근데 그때 고마운 게 이 주소에 이제 동료들이나 사장들이 그지? 아프니까 무슨 일을 하겠니? 그지?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일을 다른 사람이 해주고 그지?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많은 이들의 도움을 받기 시작을 했다는 거야. 근데 그 중에 이제 스스로 용기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몸도 점차 좋아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는 자기가 갖고 있었던 병도 극복하게 됐고 그리고 정말 건강한 사람으로 돌아오더라는 거야. 그랬을 때 자기가 이제 이렇게 그지 해서 이제 와이프하고 아기를 데리고 그지 살 수 있게 된 과정 이거를 그냥 묻어두기에는 너무 그지 자기가 고마움을 느꼈기 때문에 이거는 그지 꼭 방송에 해서 자기 입장이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용기를 줬으면 좋겠다 그지 그러면서 글을 이렇게 올렸더라고. 진짜 훈훈한 얘기지 그지. 그래서 지금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잘 산다고 그래. 근데 보면 그다음 주변에 그지 좋은 이야기 참 많아. 우리들 주변에 정말 좋은 일 많고 그런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쓴 생각은 그랬으면 좋겠어. 나는 이제 이 라디오 방송을 이렇게 들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더라.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뉴스 같을 때 뉴스에 KBS 방송이든 어느 뉴스든 간에 의무적으로 법으로 정했으면 좋겠어. 꼭 하나. 많이는 말고 하나. 하루에 하나. 하루에 하나 정도는 정말 좋고 훈훈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 찾으면 진짜 많잖아. 그래서 항상 뉴스를 시작해서 마지막 끝날 때까지 우리는 어떤 얘기만 듣고 끝내니? 항상 안 좋은 이야기는 부정적인 이런 이야기만 듣고 끝내잖아. 그래서 뉴스 딱 끄면서 하는 사람들이 항상 무슨 얘기를 해? 아유, 그지? 사는 게 이래, 그지? 아니면 뭐야? 전부 다 불평을 하게 되잖아. 근데 어제 이 이야기를 이제 선생님이 있잖아. 집에 쫙 이제 듣고 이제 집에 갔잖아. 그치? 근데 이게 참 영향이 커. 선생님이 차에서 딱 내리는 순간에 집에 들어갔을 때 와이프가 어떻게 보였을 것 같으니? 이 사람이 아내에 대한 고마움을 얘기했잖아. 그치? 근데 사실 살면서 아내밖에 없거든 얘들아.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어. 진짜 아내밖에 없어. 여러분 있잖아. 선생님이 이 얘기 해볼까? 여러분 있잖아. 물에 내 와이프하고 내 아들이 둘이 빠졌어. 누구 구할 거야? 이거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 얘들아. 내 와이프가 빠졌고 아들이 빠졌어. 그치? 근데 둘 중에 하나만 구하는 거야. 이거 많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치? 누구 구할 거야? 구해 봐. 한 사람만 딱 구해. 아니야, 아내를 구하는 게 아니야. 아들을 구해. 아니야, 아들을 구해야 돼. 왜 아들을 구해야 되는지 알아, 여러분들? 왜 그럴 것 같아? 이게 이제 살다 보면 이게 느끼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도 이렇게 얘기했어. 아들이 또 남은 그만이지, 뭐, 그치? 이렇게 생각을 했어. 굳이 선택을 하자면? 근데 아니야, 아들을 구해야 돼. 왜 그런 줄 알아? 내가 아들을 구하지 않고 아들이 죽어가잖아. 그럼 아들은 나를 원망해. 죽으면서. 우리 아빠가 날 이렇게 내가 죽어가는데 날 구하지 않았다 원망을 하면서 죽어. 아내는 어떻게 하면서 죽을 것 같아? 날 이해하면서 죽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아내를 이렇게 구하지 않고 아내가 물에 빠져 죽잖아. 그치? 그러면서 아내는 그 얘기를 할 거야. 뭐냐면 내 남편이 아들을 구한 건 다 이유가 있을 거야. 그치? 난 이해해. 이러고 죽는 게 아내라는 거야. 남편도 똑같아, 얘들아. 그래서 이제 스미 살다 보니까 나중에 다 이렇게 지나고 나서 여러분 이게 있어. 뭐냐면 선생님 이런 경험을 하거든. 우리 부모님이 앉아서 내 아내를 욕하잖아. 그럼 내가 싫어. 내 아내를 이렇게 네 와이프는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난 싫어. 그 와이프 나하고 우리 부모가 내 와이프 욕을 안 해. 근데 와이프하고 나는 앉아서 우리 부모를 욕해. 응? 그러니까 야 우리 부모 왜 그러냐 그치? 야 너희 부모 왜 그러니 그치? 이게 욕을 한다는 거야. 그 욕 이게 나쁜 의미는 아닌 거 알지 여러분들 그치? 막 그렇다면 그런 게 아니라 삶에 그런 게 있잖아 그치? 이게 스미 이제 배운 게 그거야 얘들아. 뭐냐면
결국은 여러분 부부 사이엔 촌수가 없다 그래 이제. 이거 왜 촌수가 부부는 촌수가 없잖아. 아들하고 나하고 촌수 있지. 부모하고 나도 촌이 있지. 이촌이지. 이촌 관계 얘들아. 촌수 있어. 근데 부부는 촌수가 없어. 이걸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 어떻게 얘기하냐.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촌수가 없다. 그러니까 부부는 전혀 남남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치?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얘들아. 이 부부는 왜 촌수가 없냐. 하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하고 부인은 하나기 때문에 이게 촌수가 없는 거야. 진짜 그래 얘들아. 그래서 보면 지금 수미 주변에 나이를 먹어가잖아. 이게 아저씨들이 수미 친구 다 나이 먹어가잖니 그치? 근데 부부에 대한 그거 외에는 없어. 그게 나머지는 전부 다 아들이나 부모에 대한 생각이 많이 희석이 되더라. 여러분들은 지금 부모님하고 같이 사니까 부모가 여러분들 형제가 전부일 수 있어. 그치? 근데 나이 먹고 이제 생활하다 보면 이들은 희석이 돼. 우리 그런 누가 그 용도 선생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하더라. 뭐냐면 가족은 부인밖에 없다라고 그래. 형제도 가족 아니다라고 그래. 부모도 가족 아니래. 자식도 가족 아니래. 이게 67세가 된 분이 스님한테 이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때 앉아있던 사람이 한 8명이 되거든. 누구 하나 반대 안 해 얘들아. 맞아 가족은 부인하고 남편 부부밖에 없어. 이 얘기를 딱 다 공감을 해. 나쁜 의미 아니야 얘들아 이거는. 이거 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좋은 의미야. 그 스님 봤을 때 어제 있잖아 그 얘기 쫙 듣고 집에 들어갔을 때 어떠니. 와이프에 대한 생각이 더 간절해지는 거야. 그리고 순간 좀 더 이렇게 또 살갑게 느껴지고 그지? 저 사람이 내가 아팠을 때 저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지?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그만큼 어떤 정신 세계 건강해지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생각은 하루에 하나 정도는 우리가 좋은 얘기를 좀 듣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지? 이거 정말 좋은 얘기지 않을까 그지? 하늘도 깜깜한 상태에서 잠깐 햇빛 한번 보는 게 의미 있지 않니 그지? 그래서 보면 좀 이렇게 뉴스 시간에는 뉴스 시간에 하루에 하나 딱 여러 개 하면 지겨우니까 하나 좋은 일 찾아서 그렇게 해주면은 사람 국민들이 좀 더 좀 좋은 그지 생각 갖지 않을까. 야, 특히 그리고 그 남자 얘기는 정말 가슴 찡하더라. 야 지금 어제 운전하면서 약간 눈물 흘린 거 알아? 나이 먹으면 울어 얘들아. 나이 먹으면 이렇게 눈물이 흘러져. 선생님도 진짜 울지 않는 사람인데 어제 이렇게 저기 차를 몰고 가면서 있지. 선생님 이게 순간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선생님 눈물이 좀 나더라고. 이 남자 얼마나 절실했겠냐. 그 부인하고 애를 위해서 해주려고 자살을 하고 그 대신에 돈이 될 수 있는 자살을 하려고 찾아 나간 게 어떠니. 그게 말이 그렇지 그치. 얼마나 절박했겠니 그게 그치. 그러니까 그런 심정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직은 세상은 살만해. 아직은 세상은 그렇게 혼탁하고 막 어지러운 것만은 아닐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스미 다음에 또 좋은 얘기 들으면 또 해줄게. 하루에 하나씩 연구해 가지고 올까? 들어가 줄까 봐. 그지? 그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응? 자, 또 풀어. 19번 문제. 찾았어. 근데 이 문제는 처음에 이렇게 있다가 네 번째 줄에 또 다른 문제는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니? 아니 네 번째 줄에 마지막에 나 언어도 프로그램 이게 또 들어왔잖아. 그럼 앞에가 문제였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건 너무 뚜렷하지 뭐 그지? 근데
인터넷상의 구매니까 온라인상의 구매니까 3번은 안 되지 얘들아. 3번에 뭐 없어? 인터넷에 대한 얘기는 없잖아. 3번은. 그러니까 몇 번이 답이 돼야 돼? 1번. 요게 답이 돼야 돼. 그치? 에이 문제 너무 눈에 줬어. 또 다른 문제는 이러고 들어와 버리니까 뭐 앞에 문제겠다. 그치? 자 20번 문제에서 23번까지 쫙 스트레이트로 풀어보자. 자 시간을 한 5분 정도 줄 테니까 자 20번에서 25번 마지막 문제까지 쫙 한 번에 다 풀어봐봐. 답 보지 말고.
문제 풀자. 자, 19번 문제로 갈게요, 여러분. 아, 20번 문제로 가자. 아, 다음 글의 제목으로 알맞은 거 찾는 거야. 이브닝 뉴스, 텔레비전상의 이브닝 뉴스는 대단히 인기 있습니다. Many Americans, 많은 미국 사람들에게 인기 있습니다. 아, 그들은 좋아합니다. 찾는 것을. 맞동그라미. It's happening in the world.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아, 텔레비전 상에서 그들은 볼 수 있습니다. 에이, 재미없다, 그치? 너무 쉽다. 응? 그냥 답 찾자. 응? 오케이, 몇 번인데? 2번은? 됐지? 자. 에이, 그래. 이거 읽지 말고 그냥 좋은 얘기 하나 더 하는 게 낫겠다, 그치? 이거 되지 뭐, 그치? 자, 21번 하자. 가자. 아, above 15% above average American family's income is spent 동사 두 줄 불러봐. 거의 15% 정도 평균 미국 사람 가족의 소득에는 쓰여진다. 어디에? 음식에, 그치? 푸드에. 아, 플래닝 어헤드, 미리 앞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 도움을 줄 것이다. Make sure that 대동그라미 대띠아를 확신시키는데, 그치? 뭐를? 네가 가장 최고를 가질 것이다. 너의 돈에 대한, 그치? 최대한 your money. 너의 돈, your money. 근데 이런 게 왜 워드 프로세스 기능에서 안 뜨지? 첫 번째 스텝은 에이, 그지? 그 다음 줄에는 또 다음에는, 그지? 머리 들어. 전쟁이 두 가지 타입이지 뭐, 그지? 단계 단계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치? 응, 몇 번인데? 아, 준비한다. 식사에 대한 메뉴를 준비한다. 2번. 아, 미리 계획한다. 그론소니 샤핑은 아, 식료품 가게 샤핑을 위해서 미리 준비한다. 3번. 아, 미국 사람들의 푸드 샤핑이다. 4번. Saving money in preparing breakfast. 아침을 준비하는데 돈을 절약하는 것이다. 금방 포인트가 뭐였어? Planning ahead였잖아. Planning ahead, 그치? 그러니까 몇 번 답이 되는 거야? 2번이 답이 되지 뭐, 그치? 됐나? 미리 계획하는 거. 그로서리 샤핑은 식료품 가게 샤핑이니까 식사에 대한 음식, 푸드에 대한 걸로 봐야지. 식료품 가게 가서 뭐 사겠어, 그치? 다른 거 살 거 없잖아. 푸드에 대한 걸로 얘기해야지. 됐나? 근데 이게 그로서리 샤핑이라는 표현이 들어옴으로써 좀 혼란스러울 수는 있었겠다. 푸드 아닌가 뭐 이렇게, 그치? 근데 그건 그렇게 봐야지, 그치? 그렇지 않으면 플래닝 어헤드라는 표현이 사는 건 2번밖에 없잖아. 메뉴 준비하고 이런 건 아니지, 그치? 자, 22번 들어가자. 아, although I learned to speak Danish. While 접속사 동그라미 쳐서 고까지 불러. 아, 내가 배웠음에 불구하고 배웠을지라도 덴마크의 말을 아, 말하는 거야. 뭐 하는 동안에? 내가 덴마크에 있는 동안 악센트가 어려웠습니다. 마스터하기 어려웠습니다. When I order tea, 내가 티를 주문하고 토스트를 주문할 때 레스토랑에서 invariably 변화되는 거니까 invariably 변화 없이 주문, 그치?
됐나? 이것이 뭐라? 나는 분명히 받았습니다. 티와 치즈 샌드위치를. 나는 열심히 부지런하게 연습했습니다. 그래서 I took seven special care를 어느 날 가졌습니다. 설명하는 I want toast를 원한다. I want cheese sandwich가 아니다. 토스트다. 그치? 근데 이거 지금 앞에 악센트 얘기 지금 계속 하는 거지. 이게 그치? 몇 번? 언어적인 지금 어려움을 얘기한 거지 뭐. 어려움의 단어를 barrier, 장벽이라는 의미로 얘기한 거지, 그치? difficult라는 단어 쓰면 너무 그건 쉽잖아, 그치? 그럼 중학교 문제가 되잖아. 그러니까 difficult의 단어 빼버리고 뭘 쓴 거야? barriers, 장벽, 이렇게 바꾼 거지, 단어를, 그치? 딴 애는 머리 쓴 게 그래, 응? 근데 별 볼 일 없어, 그치? 자, 23번으로 들어가 보자. 근데 나 여기 봐봐. 기출문제 풀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 공부하지 말아야겠다. 그치? 절대 그런 생각 들면 안 돼. 응? 근데 이런 문제 있다가 이제 한두 개 숨어 있지. 그치? 딱 잡는 게 들어오지 않아. 그치? 근데 그런 문제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방심하지 말고 제대로 딱딱 풀어내. 응? 자, 23번 문제를 한번 가보자. beginning at breakfast. 아침에 시작하는 거야. 뭐 가지고? Flying gloves of oatmeal. 또 spilled juice. 그리고 토스트, 그치? 대동그라미 쳐서 어떤 토스트들이야? 항상 랜드돼 있어. 젤리 사이드 다운하게. 야, 이건 해석 어렵다, 그지? 젤리 사이드 다운하게, 그지? 밑에 해설 보지 말고 하영은 어데이 하루입니다. With small children, 조그만 아이들을 가진 하루는 grows 동사 두 줄 성장합니다. Nightmare가 악몽이지 악몽. Frantic activity의 악몽으로 또 punctuate with shriek, shriek를 가진 punctuate 그런 cries 울음 또 hyena 스타일의 laughter 그치? 참 말 어렵게 끌어가네 이거는 그치? 가자. The very act of playing turns the house into 그런 행동 플레이 노는 행동 뛰어다니는 그런 노는 행동 턴 동사 두 줄 집을 뭐로 바꿔? disaster area 싸움터나 재앙의 장소로 그지 바꿉니다. blanket and sit thrown over the tables chairs 블랭크 담요나 시트야 던져지는 거야 테이블 위에 의자 위에 폼 케이블 동굴을 만들기 위해서 그지? 애들이 지금 아주 그냥 난리를 치고 있는 모습이지 뭐 그지? 또 미니처 카 트럭들 그지? 레이스 해 애는 끊임없이 어벤더 할 홀웨이즈 홀에서 그건 거실 같은 거 얘기하겠지 뭐 그지? 또 고양이 becomes case time. 우리에 있는 호랑이가 되는 고양이. 또 imprison under laundry basket. 그러니까 세탁에 물이 들어가는 basket 아래 또 뭐야 감옥, 그치? 감옥을 만들고. 그러니까 그게 막 엉기성기 돼서 그 안에도 감옥으로 만. 지금 이게 다 무슨 얘기니? 그래, 애들이 그치? frantic한 activity가 되는 거지 지금 이게 그치? 광분하는 행동들이지 이거 지금 그치? After supper, with more spilled milk. 저녁 식사 후에는 또 뭐야? 좀 더 쏟아지는 우유, on it 먹지 않은 vegetable, tidbit, padbit, 고양이에게 먹여진 tidbit 조각, under the table 밑에서 그지? It's final time. 마침내 잠자리에 들어야 될 시간. 그러나
before they fall blissfully asleep.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 또 애들이 또 뭐 하냐? 어, 그치. 막 그냥 노크를 해. 한 번 이상 bed and glass of water를. 그치. 또 jump on the beds until springs threaten to break. 침대 위에서 점프를 또 해. 뭐 할 때 스프링이 아주 부서질 때까지, 위협이 느낄 때까지. 그치. 그리고 demand last ride. 마지막 타는 거야. bathroom에. 그치. 엄마 등에. 그치. 자, 여기 보자. 그냥 한마디로 뭐니? 그냥 처음에 좀 어려운 듯한 느낌을 줬는데 이거 뭐 그치? 그냥 이거 어째? 진짜 난잡스럽다. 그치? 자, 몇 번? 1번. 어? 크레이지한 라이프. 그치? 나머지는 될 게 없잖아. 그치? 됐나? 여러분 여기 머리 들었다. 그러니까 저기 독해 문제는 편하게 이렇게 흐름을 놓고 보면 돼. 만약 이렇게 되다가 중간에 한번 탁 틀어질 것 같은 분위기도 들었었는데, 그지? 그러나 애들은 그래도 좋아요. 뭐 이렇게 아닌데 끝까지, 그지? 끝까지 아니다야, 그지? 끝까지 어떤 전쟁이다, 전쟁, 그지? 그러니까 중간에 해석을 못해도 되지. 단어 몰라도 되지. 그 독해 애들. 까놓고 얘기해봐. 우리 있잖아. 우리 말 저기 사설 같은 거 이것도 다 알고 읽어. 모르잖아, 그렇지? 중간에 어려운 말은 이해도 못하잖아, 그렇지? 어떤 사람 막 어려운 얘기하면 그거 다 알아들어? 못 알아듣잖아, 그렇지? 근데 포인트만 알아들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주제 제목 문제는 그런 기분으로 풀면 돼. 자, 뒷장 넘기자. 일치 쪽으로 이렇게 저쪽으로 넘어가 볼까? 우리 몇 번 풀었어? 510페이지 10번 문제 안 풀지 않았나? 구교재는 몇 페이지야? 560페이지 12번. 그거 두 개 안 풀지 않았니? 그거 9번까지는 풀었잖아, 그치? 자, 두 개 맞아 소화하고 자 이제 오늘 마무리 짓자. 그리고 다음 달에는 9월 달에는 유형을 바꿀 거야. 이제 주제 제목 여기까지만 해는. 근데 유형을 바꿔서 또 옮겨갈게. 다음 달에는 어차피 이거는 가져와야지 독해 시간 때, 그지? 이건 가져와서 정리할 수 있게. 근데 아까 스미 잠깐 나갔다 온 이유가 지금 합격한 학생이 이제 5년 된 학생이야. 5년 이제 근무하는 학생인데 결혼을 얼마 전에 했나 봐. 근데 집사람을 이제 공무원, 그지? 공부시키고 싶어서 온 거야. 근데 정말 잘하고 있는 거지, 그치? 부부가 무조건 공무원이면 답이야. 네? 그러니까 혹시 사귀는 사람이 있으면 공무원 될 건가 안 되고 물어보고 헤어지든가 결정해. 네? 지금 말 시킨 대로 해. 네? 그래서 공무원 된다면 사귀고 그렇지 않으면 차버려. 네? 그리고 뭐야, 무조건 공무원끼리 결혼하는 거야. 네? 특히 여학생도 현명하게 잘 판단해. 여러분 저기 얘만 이게 사회 직장인 사람 결혼하면 그 남편도 직장 그만둘 사람 많아. 절대 그러지 마. 같이 공직에 있어야 남편도 끝까지 같이 갈 수 있어. 그리고 업무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잖아. 여자들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아.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결사적으로 어떠니, 그치? 필히 꼭 공무원끼리 결혼해. 그거 숨 쉬킨 대로 해. 연금 얼마야? 가끔 돈 계산해 줄게. 그 연금 생각하면 그지? 무조건 결혼해 이제. 자, 10번 들어가 보자. 자, 직접 하자. What causes the difference in intelligence? 무엇이 차이를 야기시켰나? Intelligence, 지혜로움에. 머리 들어봐. 그럼 주제 제목 정하는데 의문문 나오면 이거 주제 제목 아니야? 선생님 이렇게 물어볼게. 우리말로 하자. 머리 들어봐. 왜 그가 천재지? 이제부터 무슨 얘기할까? 그가 왜 천재인지에 대한 이유 설명을 하겠지. 맞자? 또 여기 봐봐. 왜 인천이 최근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이거 그 얘기 나와야겠지. 그치? 그러면 이제부터 뭐 찾을 거야? 지혜로움의 차이를 만드는 게 뭔지, 그치? 거기다 포인트 놓고 들어가면 되잖아, 그치? 어느 쪽으로 방향이 가야 될지 알겠어? This is one. 이거는 하나다. 가장 오래됐고 가장 enduring question, 질문 중에 하나다. 모든 사이클러 심리학에서 as reasonable as it remains, 들리는 것만큼 합리적으로 그 질문은 doesn't have, 가지고 있지 않다. 합리적인 답을. There is some evidence. 몇 개의 증거는 있다. Intelligence가 running the families가 뭐라? 선천적이란 얘기지. 에이, 그러면 되게 쉽다, 그치? Innate하다, inherited다. 다 상속받고 물려받은 거잖아. 또 역시 데이터가 있다. 우리에게 말해준다. 사람의 환경이, environment가, 그치? 아, 이건 너무 우리 많이 아는 거지, 뭐, 그치? 몇 번. 1번은 아니지. 인텔리전스 어떤 기능을 얘기한 거 아니잖아. 2번이 뭐야? 네이처가 선천적인 거든 널처는 후천. 널처가 원래 영양분을 주고 자양분을 주다잖아. 그게 후천적인 거지. 아이, 너처 그렇잖아. 그잖아. 오케이, 오케이. 2번 답이 되지, 2번. 자, 마지막 11번 하자. 아, 대하라. There are worse darks. 어두운 면이 있다. 어미드는 와중 아니야? 글로리스는 번영이나 영광이지 뭐. 금세기에. Look, some of history worst horrors. 몇 개를 가지고 있다. 역사의 최악의 공포들. 그게 뭐야? 스탈린의 collectivization, 히틀러의 holocaust, 마오쩌둥의 cultural level 문화혁명, 폴포트의 killing field, 이디아민의 램퍼시. 램퍼시의 단어는 안 좋은 거지 뭐, 다 그런 얘기지 뭐, 그치? 야, 여기는 지금 나온 사람들이 전부 다 뭐니, 이건 그치? 아주 독재이자, 그치? 끝을 간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try to personalize blame, 그 비난을 personalize 하고자 노력한다. 마치 그것이 what fault, 잘못인 것처럼 몇몇의 미친 사람이. 그러나 그것은 전체적인 사회의 잘못이다. Whole societies다. 그치? 이게 포인트다. 그치? 몇 번. 글로벌 센츄리는 글로벌은 세계화된 금세기다. 2번. 캐피털리즘은 자본주의 세계다. 3번은 혁명의 세계다. 제노사이드를 자체 이게 좀 어렵다. 대량학살인 거야. 그 제노사이드다는 거 좀 어렵긴 하네, 그죠? 대량학살의 세계, 그죠? 지금 이 얘기한 거지 뭐, 그죠? 쪽 얘기들이 그런 얘기가 나온 거잖아, 그죠? 그래서 답은 4번 쪽으로 제노사이드, 그치? 요 단어가 좀 어려웠네 요거는, 그치?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됐나? 오케이,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9월달 개강은 며칠부터야? 9월 4일부터 개강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알고 참고해 주시고.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독해책은 다음 주부터는 2권 가져와야 돼. 이름 2권. 2권은 그래서 독해 유형을 이제 바꿔서 또 진행할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자.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